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망한 카메라 파워샷 V10이 방치되고 잊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나와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캐논 카메라 커넥트 어플을 깔고 진행하면 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의 주된 사항은 바로 IS 손떨림 보정이 강화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 보다 좀 더 안정적인 흔들림 보정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전에는 IS 강하게 2단계 정도는 해야지 그나마 쓸만했는데 그렇게 되면 화각이 굉장히 많이 크롭이 돼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번에는 IS 켜기 1단계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준수합니다. 화각도 적당해서 연장봉이나 미인삼각대 없어도 그냥 이대로만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서 셀프 촬영하기에는 충분한 정도. 지금 손떨림 보정을 킨 상태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걸으면서 촬영하는 거와 어느 정도 화각으로 배경이 잡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하게 바꿔서 촬영을 하는데 사실 제 팔 길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화각이 확실히 줄긴 줄었죠. 물론 액션캠이나 짐벌캠만큼의 극적인 효과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요. 파워샷 V10에서 오른쪽 상단을 클릭을 하면 네 가지 모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모드, 매끄러운 피부 효과 동영상 모드, 동영상 IS 모드, 수동 노출 동영상 모드. 여기서 IS 모드와 피부 보정 효과 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파워샷 V10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 게 소형 카메라 중에 몇 없는 1인치 센서이자 캐논 특유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매끄러운 피부 보정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들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예쁘게 찍히고 싶은 크리에이터 분들. 그렇다면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피부 보정과 손떨림이 동시에 적용이 되게 업그레이드 됐다면 타 브랜드 카메라에 비해서도 약간의 경쟁력이 생겼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걸으면서 혹은 움직이는 컷을 찍을 때 손떨림 보정 효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피부 보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피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흔들린 영상을 그대로 쓴다거나. 뷰티모드 1단계를 켜봤는데요. 자, 이거를 들고 다닌다라고 치면은 자, 지금은 2단계예요. 자, 지금은 제일 강하게 모드를 했는데요. 이거는 4K로 매끄러운 피부 보정 효과를 켜고 촬영 중인데 피부 보정 효과만 쓰겠다고 하면은 주로 거치에서 촬영하는 용도로만 쓸만할 것 같아요. 반쪽짜리 카메라죠. 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단계를 저는 지금 1단계로 분명히 설정해 뒀는데 모드를 다른 걸로 바꾸잖아요. 피부 보정 효과로 바꿨다 이렇게 촬영하다가 다시 손떨림 보정으로 들어갔는데 강하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설정을 아예 다른 설정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걸어 다닐 때는 IS 모드에서 1단계 정도는 해야 화각도 어느 정도 챙기고 흔들림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걸어다니면서 찍진 않을 거잖아요. 어딘가에 거치해서 촬영을 할 때는 기본 모드나 뷰티 모드로 전환을 하고 촬영을 하겠죠. 뷰티 모드로 촬영을 하다가 다시 손떨림 방지 모드로 했는데 단계가 강하게로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1단계로 바꿔줘야 돼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도 강하게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또 1단계로 바꿔줘야 돼요. 엄청 번거롭죠? 그나마 제가 찾은 방법이 이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됩니다. 자, 메뉴 중에서 설정하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 버튼에다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컬러, 필터, 색조, 뭐 AF, 그 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해 둘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IS 모드를 선택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누를 때마다 IS의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끄기, 켜기, 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모드에서도 가능해요. 가장 기본적인 일반 모드에서도 물결 버튼을 누를 때마다 IS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 수동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되죠? 뷰티 모드에도 되면 좋겠는데 뷰티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대요. 다음 펌웨어가 과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이 파워샷 V10하고 울란지 BG4라는 파워뱅크 핸드그립을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샀을 때도 같이 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근데 과연 이 카메라가 50만원대 가격을 주고 살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내가 정말 곧 죽어도 캐논의 색감이 좋다. 이 뷰티 모드 정말 편하다. 자체 거치대 삼각대 없어도 돼서 너무 좋다. 굳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면 더 좋은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강추하지는 못하겠어요. 액션4나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손떨림 보정을 킨 상태에서도 저조도가 나쁘지 않아요. 액션캠 중에서는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물론 4K3에는 안 되지만요. 근데 이 파워샷 V10은 뷰티 모드나 IS 모드 켜고 야간에 찍으면 1인치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퀄리티는 아닙니다. 액션캠보다도 활용하기가 애매한 거죠. 올라운드도 사용할 거라면 저는 DJI 액션4하고 에이스 프로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액션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일 아쉬운 건 4K 촬영이에요. 자, 설정에서 4K를 선택을 했을 때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카메라가 갑자기 꺼질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피부 보정 모드에서는 제가 알기로 시간 제한도 생겨요. 여기 5분 써져 있죠. 온도가 올라가면 해소할 방법이 없는 카메라인 거죠. 이건 촬영하다가 갑자기 강제 종료될 수가 있고 피부 보정 모드에서는 5분까지밖에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온도가 올라가는 표시가 나오기도 하고 많은 소형 카메라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화질 촬영이 발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V10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DJI 액션4, DJI 4K3 이 카메라들은 4K 촬영 장시간 촬영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4K 촬영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4K 촬영이 제한이 되는 카메라다 보니까 이거로 4K 촬영할 거라면 짧게 찍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낫고 장시간 촬영은 아무래도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 강제 종료될지 모르는데 그 영상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카메라 사용할 때는 FHD로만 설정해서 라이트한 용도로 촬영 목적이 아닌 업무나 개인 일정에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순간만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돼서 IS 기능이 좀 좋아졌다 할지라도 이 카메라는 반쪽짜리 카메라입니다. 물론 개인의 촬영 상황과 필요한 용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은 카메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카메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카메라한테 없는 그런 좋은 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경 마이크 덕분에 음질이 지금 따로 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촬영의 목적이 아닌 그냥 어떠한 일정 때문에 간편하게 카메라 하나 들고 가고 싶어 약간의 타협만 한다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촬영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캐리커처 레슨을 진행하려고 카메라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 요 아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레벨 테스트 하신 분 중에서 상급이라고 봐요. 되게 잘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외국인 눈 같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 그린 거 그냥 하나씩 보면서 넘어갈게요. 이거 머리가 가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랑 좀 닮은 거 같기도 하다. 요거는 제가 누구 줄까? 이거는 파워샷 V10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